안녕하세요, 모험너입니다. 발더스 게이트 인핸스드 에디션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발더스 게이트를 거쳐서 다시 단서를 찾아서 캔들킵까지 들어왔습니다. 캔들킵에서 아이언스론의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언제지? 신들이 헌신한 시기, 살인의 군주는 여러 명의 필멸자 후손을 남길 것이니라. 그 자손들 중에는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있을지니, 허나 그들에게는 거다란 혼돈이 찾아오리라. 그 짐승의 사생아들이 성년이 되면 그들은 소드코스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이라. 이 아이들 중 하나가 나머지를 누르고 올라와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할 것이니라. 이 상속자가 다가올 수세기 동안에 소드코스트 역사를 만들이라. 아, 의미심장한 기록이네요. 살인의 군주의 자식들은 학살과 비탄을 통해 자신의 상속권을 얻을 운명이니라. 그들의 아버지는 오직 한 명의 자식만이 살아남아 그의 유산을 계승하기를 바라고 있나니, 예견컨대 바알의 자식들은 피비린내 나는 학살 속에서 서로를 죽일 것이니라. 이것도 의미심장한 얘기죠. 어! 리얼터다! 우리가 만나려고 했던 리얼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지내는 친구들이여, 자네들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예의 범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네. 그러니 자네들이 신사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면 썩 나가주지 않겠나. 무례해도 용납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자네는 그런 부류가 아닌군. 내 친구 브루노스의 신경을 건드려서 그 성질머리가 이성보다 먼저 튀어나오기 전에 당장 나가게. 하... 당신들이 아이언스론의 지도자들이군. 우리가 바로 지난 몇 주 동안 당신들을 골치 아프게 만든 사람들이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곧 엘탄 공작도 아시게 되겠지. 네가 바로... 하... 그리고 그걸 인정할 정도로 어리석군. 그래 내 젊은 친구. 이 도서관 안에서는 너는 안전할 테지만 일단 밖에 나가면 너에게는 도망갈 곳이 없다. 하... 자, 바로 이곳에서 당장 우리가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는 거 어떻겠소? 날카로운 칼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립시다. 이거 정말 불쾌하군. 난 무례함이 약자들이 자신들을 강하게 보이기 위해 쓰는 수단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지. 만에 하나 전투 중에 니놈들이 우리를 쓰러뜨린다 하더라도 이 성체에서는 무슨 수로 도망치려고. 아니면 저 수도사들이 이 성체 있는 놈들을 다 죽이고 다니게 놔두기라도 할 거라 생각하나? 얘들아, 이 얼간이들을 박살내라. 아, 오케이. 다음에 얘도 여기서 화살로. 오케이. 모험너, 거기 멈춰. 너를 해치고 싶지는 않지만 나와 동행해줘야겠다. 넌 아이언스론의 지도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 그들은 약 1시간 전에 살해되었고 시체와 함께 네 물건이 발견되었지. 부탁이야, 조용히 따라온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될 거야. 필요한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그래, 내가 그들을 죽였어. 하지만 그들이 나를 공격했어. 그들은 철부족을 비롯한 소드코스트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잘못된 일의 배후인 아이언스론의 지도자들이오. 우리는 그들을 죽임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소. 그것은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야. 제발, 네가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만약 네가 결백하다면 그렇게 판결을 받게 될 거야. 좋다, 그럼 얌전히 따라가겠습니다. 자, 알았어. 난 너를 해치고 싶지 않아. 이 오해는 곧 풀릴 거라 확신해. 하, 이 감옥에 갇히는구나. Someone disturbs me. 그래, 모험너. 그대는 그대 아버지 고라이온의 고향을 더럽히고 수세기에 걸쳐 유지해온 평화의 몰락을 불러와 그 이름에 먹칠을 했네. 그대와 그대의 동료들은 경멸을 받아 마땅하며 그 죄는 가장 가혹한 형별로 다스려질 것이네. 나는 그대를 브루노스 코스타,
그리고 리엘타 안체부를 살해한 혐의로 정식으로 기소하는 바이네. 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로 날 기소하는 겁니까? 내가 왜 그대를 기소했겠나? 그대가 살인 현장에서 도망치던 모습을 누군가 보았단 말이네. 코베라스가 그대의 소지품에서 섀도우시프 암살자임을 증명하는 반지와 M에서 주조된 그 말을 발견했지. 이 정도 증거라면 그대를 기소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네만. 코베라스 나를 함정에 빠뜨렸구만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수집한 사실로부터 그대의 목적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네. 내가 들은 바로는 그대들은 소드코스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책임을 아이언스론에 뒤집어 씌우려 했네. 나는 그대와 그대의 동료들이 M에 고용된 암살자라고 추정하네. 어쩌면 그대들은 M이 침략하기 전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북쪽으로 보내졌겠지.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네. 그대와 그대의 친구들은 발더스 게이트로 보내져 적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네. 아 그래? 완전 다 덤탱이 쓰게 생겼네. 젊은이, 그대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되다니 참으로 슬프네. 나는 그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대가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아네. 내일 울라운트는 그대를 발더스 게이트로 보내라는 판결을 내릴 것이 확실하네. 거기서 그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벌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네. 나는 고라이온이 그의 유일한 자식이 자신이 죽은 지 몇 주도 안 되어 처형당하는 것은 원치 않으리라 생각하네. 그와의 우정을 생각해 그대가 도망치도록 도와주겠네. 도서관 지하의 납골당을 통하여 도망치게. 허나 그곳의 영령들을 깨우지 않도록 주의하게. 내가 그대의 소지품들을 가져왔으니 이것들을 갖고 서둘러 가게. 코베라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혹시? 나는 코베라스라는 사람을 모르네. 하지만 코베라스는 아이언스론의 지도자들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들을 따라온 사레복이라는 젊은이의 이름을 거꾸로 읽은 것이라네. 사레복을 거꾸로 하면 코베라스야? 코베라스가 사레복이었나 그러면? 걔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일부러.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나는 모르네. 가야 할 시간이네 모험너. 나는 납골당으로 통하는 비밀의 방으로 그들을 전송할 것이네. 하지만 그곳에서부터는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하네. 납골당에서는 조심하도록 하게. 그곳에는 많은 함정과 수호자들, 그리고 아마 일련의 살인극을 꾸민 장본인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아무리 납골당이 위험해도 울라운트의 분노에 비하면 안전한 대안일세. 그 비밀 도서관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정도 어프 능력 있으면 그냥 바깥으로, 캔드킵 바깥으로 보내주지. 얘도 도플갱어였구나. 그러네. 신이시여, 그건 젊은 드레핀이었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모험너? 오베가 우리들을 여기서 자네를 찾아보라고 했어. 하지만 이건 그의 가장 무서운 환상보다 더 사악한 것이로군. 얘는 당연히 도플갱어인 줄 알고 죽었더니 이번엔 또 사람이었어. 난 누구야? 나는 어중이 떠중이 무리가 아니라 사례복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네, 현실의 명성도 쌓는 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그리고 쌓는 건 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달성해야 쌓아지는데, 현실에서도 무너지는 건 그냥 뭐 근거 없는 소문 하나에도 무너지기도 하고 잘못된 실수 하나에도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바로 아이언스론을 괴롭힌 그 용병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나와 내 부하들과 싸우지 않고는 빠져나가지 못할걸. 브렛, 내 계획은 가장 만족스럽게 성공하였다. 내 계획의 모든 단계에서 방해가 된 용병들은 리엘타,
브루노스 그리고 탈도른을 살해한 혐의로 갇혀있다. 그 용병들의 운명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본 후 발더스 게이트로 와서 나를 만나도록 하라. 너를 여기 혼자 두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나 리엘타의 작전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나는 몇 주 후에는 발더스 게이트의 대공이 될 것이다. 사례복. 그렇게 될까? 야, 사례복이 더러운 자식아. 너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고 있다 지금. 나쁜 놈아. 여기서 나갈 시간이요, 프렛. 당신이 프렛이겠지, 아니요? 우린 사례복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요. 당신이 여기서 아무 말썽도 일으키지 않았을 거라 믿소. 그가 말하길 수도사를 책략에 빠뜨렸고 모험러는 감금당했다고 했소. 그래서 그는 지하 묘지에서 당신을 만나는 대신 지상을 통해 성체로 나가겠다고 했소. 그를 따라잡으려면 우리도 움직여야만 하오. 그래. 그렇소, 내가 프레시오. 그게 바로 내 이름이지. 우리가 어디서 이 사례복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더라. 물론 발더스 게이트에 있는 아이언스론 기지로 돌아가오. 그런 도시 어딘가에 일이 있어.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그를 기다린다면 틀림없이 우리 몫은 챙길 수 있을 거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가 잠시라도 나타날지는 의문이지만. 모험내의 불명예로 일이 더 수월해졌어.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하오. 사례복은 참을 수 없기로 유명하니까. 자, 갑시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하 묘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목적을 다시 말해주겠소. 이 사람이 그가 누구라고? 이 사례복이라는 사람 그가 누구라고? 누구냐고? 그가 수도사로 변장한 모습으로 당신에게 자신을 소개했소. 그렇다면 당신이 만난 건 코베라스일 거요. 그렇게 기발한 가명은 아니라고 생각하오. 하지만 누가 그에게 그걸 지적하겠소. 사례복은 자기 방식대로 일하는 경향이 있소. 그리고 난 섬세함이란 본질적으로 그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오. 그는 사소한 일에 대해 참을성이 없긴 하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전략적이오. 확실히 이건 그가 아이언스론의 군대를 조직화하는데 완벽하게 어울리지. 비록 자신들을 죽이려는 그의 계획을 알고도 그의 윗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지는 의문이지만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바로 그게 문제요. 우리 같은 아랫사람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지만 그가 꿈꾸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이지. 이제 가야하오. 미안하지, 우리가 지하묘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목적 다시 말해주겠소. 목적? 사례복이 당신에게 말 안했소? 그가 말 안했을 거라 생각을 했소만. 그는 정말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말만 하는 경향이 있어. 아무튼 그건 지금 별 문제가 아니지. 성의 수도사들은 모험러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아이언스론의 지도자를 살해했다고 굳게 믿고 있어. 모험러는 감금되었어. 그들이 재판을 위해 발더스 게이트에 보내줄 때쯤이면 이미 사례복이 도시를 장악한 후일 거요. 모험러의 운명은 그가 결정할 것이오. 당신들은 두목의 탈출을 도울 필요 없소.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고 있소. 이제 가봅시다. 그렇다면 좋소. 우리는 사례복을 만나러 갈 테니 꺼지시오. 리엘타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그가 우리를 공격하기를 원하진 않으니까. 그건 계획한 것이 아니었소. 사례복은 직접 살인을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 때문에 자기 손을 더럽히지는 않았을 거요. 도플갱어에 의해 모방된 것이든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든 모험노와 일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리얼타의 그 밖의 사람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 하오. 당신은 이걸 알아야 하오. 당신은 프렛이 아니로군. 연병아, 내가 조그만 실수를 했군. 그렇지 않소? 하하, 좋소. 아무튼 대부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남아서 싸우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오. 안녕. 그래, 안녕. Life is great peril yields great beauty. 난 이제 나갈 수 있는 건가? Life continues to be quite the challenge. 어려운 도전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 당신은 아이언스론의 지도자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발당했고 그 때문에 플레이밍 피스트는 의심할 바 없이 당신의 매걸음을 추적하고 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을 고발한 자들의 소굴인 발더스 게이트 시로 돌아가야만 한다. 당신은 당신이 처한 공경에 책임 있는 자를 찾아내 폭로해야만 한다. 당신은 사례복을 찾아야만 한다. 나쁜 놈아, 사례복. 내가 간다. 네가 발더스 게이트를 장악하겠다고? 웃기는 소리. 내가 가서 너를 처단하러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뜨렵고 앞으로 나아갔다. 당신은 당신이 다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무관심을 들고서 조용히 돌아서 걸어간다.
그깟 죽은 것들이 떠들고 싶다면 떠들도록 내버려 두자. 그 목소리는 걷고 있는 당신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오지만 점차 약해졌다. 그 목소리가 사라지자 그 소음을 뚫고 경고 하나가 떠올랐다. 당신이 몰락하도록 한 그는 당신이 그에게 줄 모든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는 바로 살해복이다. 그는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당신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이유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확신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아, 근데 너무 세 보인다. 딱 보기에도 진짜 흉악해 보이네. 아, 흉악, 진짜 흉악하게 그지없어 보이네. 네. 아씨. 거기 서시오. 당신은 가장 악독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어. 무기를 버리고 우리를 따라오시오. 만약 거부한다면 안젤로 도산의 명령에 따라 이 자리에서 당신을 죽이겠소. 명령을 받았으니 나도 달리 어쩔 수가 없어. 자, 선택하시오. 아, 난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소. 난 살인자가 아니오. 그걸 증명할 기회를 주시오. 잘 생각했어. 안젤로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에겐 자신을 변호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거요. 또 잡혔어. 야, 캔디킵에 잡혀서 간신히 탈출했구만. 안젤로 노산 대장님, 이들이 아이언스론의 지도자들을 살해한 죄로 지명수배 죽인 자들입니다. 그래, 이 자들이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 그 악명 높은 살인자들인가 보군. 나는 플레이밍 피스트의 사령관인 안젤로라고 하지. 나는 너희의 재판관이며 배심원이자 처형자가 될 것이다. 부디 진부한 표현을 용서하게. 아니, 여긴 뭔 소리야. 재판관이고 배심원이고 처형자가 어떻게. 아니 이보시오. 당신이 무슨 저지들에도요? 뭐 이래. 어? 판결권과 뭐 기소권이 다 같이 있어? 아, 잠깐만. 안젤로? 얘가 좀 수상하지? 야, 니는 플레이밍 피스트의 사령관이 아니잖아. 만약 누군가 사령관이라는 직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엘탄 공작이다. 너는 가짜고 그런 면에서 추악하고 냄새가 나. 멍청한 기버링도 당신보다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 같은데? 너희에게는 약간의 진실이 담긴 듯하나 너희가 나에게 그 얘기를 한 것은 실수다. 왜냐면 아마도 너희가 의도한 것처럼 네 말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놈들 중 하나를 죽여. 누구든 상관없다. 어? 어? 아, 야, 이 미친놈들아. 야, 이거 완전 또라이들이구만. 농담은 나눌 만큼 나눴으니 이제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 나는 너희가 내 손에 건네지면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 나의 선택은 매우 명백하다. 살인, 절도, 방화, 강간, 그리고 다른 많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나는 너희를 시장에 데려가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목을 매다는 형벌을 언도한다. 야, 나를 정식 재판으로 옮겨줘. 야, 네 멋대로야. 어쩌시 그리? No sorrow for those lost in righteous battles. 자이라 무슨 이런 한가로운 소리를 해. 정의로운 전투에서 잃은 자들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무슨 정의로운 전투였냐. 그게 그냥 끔살이었지. 물론이지. 모든 사람은 나가기를 원하지. 하지만 세상은 정말 우리가 나오기를 원할까? 아마 우리가 모두 여기에 있으면 세상은 더 안전할걸? 아, 그건... 어, 당신... 그건 굉장한 팩트인데? 상당한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세상은 아마 우리가 안 나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건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야, 넌 또 뭐야? 네가 법이야? 네가 뭔데 네가 법이야? 야, 왜 날 자꾸 공격하냐? 난 니네들 공격하고 싶지 않아. 아, 나 참. 제발 오지 마.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난 너희들 명성도 또 하락했네.
아씨, 뭐 지들이 달려든 난 정당방위지. 왜 명성이 하락해. 잠깐, 왜 우리 또 파티원은 4명이야? 코라는 어디 갔어? 아, 코라는 지금 파티에서 나갔나 보다. 마음에 안 든다고. 야, 여기까지 와서. 야, 장비는 내놓고 가야지. 아, 나 도둑도 없네 이제. 이 주정뱅이 얼간아, 난 네가 돌아올 줄 알았어. 다시 함께 여행을 하자고. 응? 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너밖에 없다, 이모야. 가자. 물론이야. 우리는 이 밤이 가기 전에 지갑을 가득 채울 만큼의 돈을 훔칠 거야. 거기 있었군. 쉬, 너무 큰 소음은 내지 마시오. 내 이름은 겐트요. 그리고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겐트? 나는 당신들이 스카와 엔타를 위해 일할 때부터 당신들 일행을 기억하고 있소. 그게 당신들이 떠난 이후 상황이 악화되었소. 엘타는 병이 들었고 우리 옆방에서 쉬고 있소. 그의 치료사인 라샤드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나는 또 잘 알고 있어. 내가 본 바로는 그는 치료사가 아니오.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소. 나는 일이 더 악화되기 전에 플레이밍 피스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소. 난 도시 안에서 어떤 권력 싸움이 일어나든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잃고 싶진 않소. 왜 당신은 라샤드가 치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느 날 밤 나는 하수구까지 그를 뒤따라갔소. 거기서 그는 언더셀라로 갔소. 왜 치료사가 장력으로 해서 발견되겠소? 난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 좋지 않은 일이었소. 사령관이 내가 떠난 걸 발견하기 전에 난 가야만 하오. 아마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요. 언더셀라? 누구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어? 우리는 공작 조화를 보호하러 왔소. 멍청한 영장류들, 이곳에 온 것은 너희 실수다. 경비병! 과연 너희가 자랑하는 그 숨씨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근나에게 얼마나 통하는지 보자. Is there really no 어? one else you 얘가 죽으니까 뒤에 엘탄 공작이 나타나네. Oh, so tired. 또다시 자네들에게 신세를 줬군. 그 괴물은 나를 너무나 오랫동안 무력하게 만들었네. 내가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만 아니었다면 스카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굴럭. 안젤로는 곧 내가 회복되는 걸 알게 될 걸세. 자네들은 여기서 나를 데리고 나가야 하네. 안젤로는 내가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있는 것을 원치 않을 테니까 나를 항만관리인에게 데려다주게. 그는 내 좋은 친구일세. 그곳에서는 내가 왕캐 될 때까지 휴식을 취할 수가 있네. 이 편지를 받게. 라샤드가 나를 치료할 때 난 간신히 그걸 훔쳐냈네. 내가 읽어본 바에 따르면 사레복은 도시에 대해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있네. 나는 내 동료 공작들인 리아와 벨트의 생명이 염려스럽네. 만약 그들이 죽는다면 사레복이 도시를 장악하게 될 것을. 자네들은 반드시 슬리드와 크리스틴을 찾아서 저지해야 하... 어서 우린 서둘러야만 하네. 슬리드와 크리스틴을 찾아서 저지해야 된다고? 이게 뭐하는데요? 갑자기 하수구에서 이게 어디야? 이런 여보, 이게 누구야? 내 칼을 줄 비료가 아니신가? 아, 너가 슬리드구나. 크리스틴. 글쎄요 슬리드, 그들은 너무 크고 위협적인걸요. 아, 내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녀는 내 크리스틴은 칼처럼 날카로운 혀와 황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녀는 다른 남자들이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투명하게 만든다니까. 물론 나처럼 강한 사나이가 그녀를 돌보는데 감히 그런 짓을 할 놈도 없겠지만. 슬리드, 당신이 녀석들에게 말해줘요, 내 사랑. 어, 자기야, 날 알잖아. 너의 슬리드 말이야. 이봐, 너. 우리들이 잠시 오글거리는 짓 좀 해도 괜찮지? 너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뭐라고 속삭이는 거지, 내 사랑? 이봐, 내 여자 크리스틴이 말하길. 너희 모두 대공들을 아낀다고 하는군. 엔타 실버 실드의 일은 정말 안 됐어. 그렇지 않아? 야, 이럴 때 빨리 화살을 박아 넣어야지. 왜 그 얘기를 듣고 있니? 아, 안 그래도 되게 센 애들일 텐데.
한 명은 죽었고 이제 두 명 남았군요. 불쌍한 공장님들. 모두 함께 죽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흥, 크리스틴. 그렇게 지금 다 까발리지 말라고. 그럼 재미가 없어지잖아. 아, 어쨌든 이런 고양이와 쥐놀이는 그만 하도록 하지. 정말이지 이런 일엔 소질이 없다니까. 이제 놈들을 죽이고 사례복님 말씀대로 대공들을 처리하자고. 난 당신의 그런 생각이 너무 좋아요, 슬리드. 제가 마법을 함부로 못 쓰도록 곤충소. 야, 이겼다. 이것은 새로 취임하는 발더스 게이트 대공의 대관식 초대장이다. 대관식은 공작의 궁중에서 열릴 계획이다. 이 초대장을 문을 지키는 경비병에게 건네주면 입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 편지는 중요한 듯하니 지니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 친절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발더스 게이트 대공의 대관식 초대장으로 갖고 공작의 궁전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보구나. 슬리드, 지금의 행동을 개시할 때다. 내 즉위식 밤에 연애가 시작되면 너희는 내 도플갱어 자객들과 궁전으로 통하는 하수도 입구에서 합류하라. 너희는 무도장의 군중 속으로 잠입해야 한다. 내가 연설을 마치면 공격을 개시하라. 만약 너희가 그곳에 오지 않으면 내 도플갱어들은 너희 없이도 일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보수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 음란한 마누라는 잘 묶어두도록 해라. 연애 초대장은 편지에 동봉했다. 사례복. 오케이. 그러면 연애가 열린다는, 대관식이 열린다는 궁전에 가야 되는데 그 궁전은 또 어딜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네. 어? 제가 사례복 아니야. 모든 손님이 도착했으니 이제 우리는 모두가 기다려오던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소.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발더스 게이트에 있어 특별한 시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대공의 지위에 오를 시간이죠. 헨타 실버 실드를 잃고서 우리가 겪었던 비극을 가볍게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가 슬픔에 잠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투표 결과는 지주들이 낸 표에 의해서 집계되었으며 그 결과는 만장일치에 가까웠어. 아, 또 난 또 얘네들이 웬일로 무슨 민주주의를 하나 했더니 투표권이 지주들에게만 있구만. 엘탄 공작은 어떻게 되었소? 그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호전되었소? 만약 그가 죽으면 누가 그를 대신하겠소? 애미 전쟁에 대비하여 군대를 동원한다는 소문은 또 어떻소? 왜 우리는 전쟁 준비를 안 하는 거요? 철이 이토록 부족한데 우리가 무슨 수로 스스로를 방어하겠으며 누가 우리에게 철을 공급하겠소? 젠타림은 어떻소? 난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었을 거라고 들었소. 나는 섀도우 시프들이 엘탄에게 독을 먹였다고 생각하오. 그들은 우리 지도자들을 죽이려 하고 있어. 때가 되면 당신들의 의문은 모두 풀릴 테니 걱정할 필요는 없소. 엔타는 애매 하수인은 섀도우 시프에 살해당했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명확하지 않을지는 모르나 나에게는 명확한 사실이오. M은 전쟁을 원하오. 엔타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섀도우 시프의 수법과 유사해요. 하지만 유사하다고? 어처구니가 없군. 사체에 남겨진 흔적은 바로 섀도우 시프의 것이오. 그대는 눈도 멀고 머리도 나쁜 건가, 여자? 계속 말하자면 남겨진 흔적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그곳에 놓여진 것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말이오? 이 모임이 무의미한 말다툼으로 변질되기 전에 내가 끼어들어 말리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우리는 이 자리에 새 대공을 환영하러 모였소.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오. 새 대공인 사례복 안체부를 소개하겠소. 야, 어느새 대공이 됐어? 나는 명만 높은 귀족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직책을, 나의 새로운 책임들을 염두에 두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선 앞서 나온 질문들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M이 전쟁을 위해 군대를 동원한다는 소문은 완전한 사실이며 그들의 동맹인 젠타림도 연관되었다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위수단을 상실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우리로부터 가장 소중한 자원인 철을 빼앗아가려는 젠타림의 최근 시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는 했으나 우리를 불구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내 부친이 최근 살해당한 후 나는 아이언스론의 서부 지부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양의 철을 비축해놓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시에 헌납하여 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가장 위대한 군대의 지도자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는 우리 도시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플레잉 피스트가 제대로 지휘되도록 하기 위해 나는 현재의 관리자인 안젤로의 승낙을 얻어 이 용병단의 주의를 맡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당신에게는 결정할 권한이 없소. 닥치시오. 살해버기 말하도록 하시오. 우리에게 전쟁이 닥치기를 기다리느니 우리가 먼저 그들을 질 것입니다. 플레이밍 피스트를 동원하여 우리는 손쉽게 내식회를 차지하고 신속히 클라우드 피크를 지나는 산길을 요새화할 것입니다. 뭐지? 누가 감히 방해하느냐? 아하! 당신들처럼 용감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나서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일이오. 보답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소? 이 문서를 좀 보시오. 엔타를 죽이고 엘탄을 죽일 뻔한 살해복이 당신을 죽이려 하고 있어. 살펴보겠소. 하지만 만약 당신들 말이 틀렸을 경우 그런 무고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거울 것이오. 안젤로! 그놈들은 여러 명을 살해한 죄로 수배된 녀석들이오. 그들을 죽이시오. 내가 이 서류들을 다 읽을 때까지는 이 사람들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당신은 그 서류를 읽을 필요가 없소. 하지만 당신은 내 충고를 무시할 정도로 어리석으니 대신 당신 머리를 가져가도록 하지. 너와 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험나. 나는 내가 고라이언을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일 것이다. 네가 평화롭게 살 유일한 길은 나를 먼저 죽이는 것이다. 뭐야? 도망치는구나. 나는 살해보기 당신들을 죽이기 전에 그를 찾아내어 죽이는 것이 당신들에게 이로울이라고 생각하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그 자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신의 힘으로 나는 그가 있는 장소를 점칠 수 있을 것이오. 잠시만 기다리시오. 그러면 내가 그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겠소. 그는 도둑길을 들어 순간 이동했어. 그가 간 곳으로 차원 이동을 시켜드리겠소. 거기서부터 그를 뒤쫓아가서 죽일 수 있을 거요. 행운을 빌겠소. 아니 벨트 양반, 그렇게 우리 팀 전체를 순간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그걸 왜 같이 가서 싸워주면 안 됩니까? 같이 차원 이동해서 당신 정도의 능력으로 왜 우리한테만 시키는 겁니까? 왜 발더스 게이트의 모든 사람들은 왜 단 한 엘민스터 옹부터 비롯해서 왜 단 1g도 안 도와주지? 대체 왜? 조금만 거들어주면 되잖아. 엘민스터 옹이 제일 나빠, 그 인간. 되게 유명한 마법사라더니 뭐 이상 헛소리만 하고 와서는 가끔씩 나타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요즘은 아무나 도둑길들로 뛰어들어오는 것 같군. 처음은 그 갑옷을 입은 커다란 남자, 그리고 이제 너. 여기서 뭘 하는 건지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당장. 그렇지 않으면 무척 곤란해질 테니.
우리는 그 갑옷 입은 커다란 남자 사라벽을 쫓고 있어.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바로 저 너머의 계단으로 내려갔지. 무척 급해 보이더군. 만약 당신이 그 남자를 따라가겠다면 아마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래에는 도둑굴이 있는데 거긴 정말 위험하거든. 가서 계단 옆 창고에 있는 블랙 릴리와 말해보라고. 아마 물건들에 좋은 값을 쳐줄 테니까. 마법 물품도 몇 가지 판다고 하던데. 뭐야 이건 또. 네 놈들을 몇 번이라도 없애버릴 거야. 네 놈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배웠던 놈과 한패라면 모조리 지옥으로 보내주마. 이 미로를 만드신 신령이시여 저놈을 쓰러뜨려 주소서.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난 그저 사례복을 찾으러 왔습니다. 만약 네가 그를 쫓고 있는 거라면 행운을 빌어주지. 그는 급히 내 옆을 지나가다가 그저 재미삼아 나를 찌르기 위해 잠시 멈췄어. 악독한 놈이지. 설사 마법사를 동행했다 하더라도 앞에 놓인 함정들이 그를 없애버릴 거야. 앞에 놓인 덫을 피해가도록 날 안내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은 아니 안되겠어. 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어. 난 누가 거기서 살아나온 걸 본 적이 없거든. 네가 살아나오지 못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난 너라면 아무 문제 없이 춤추듯이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내기를 걸겠어. 아니 죽어가는 와중에도 헛소리를? 이 양반이 지금 피가 부족해갖고는 지금 이게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그렇고 말고 선생. 근데 말이 많으시네요. 저기 내가 치료해주려고 했는데. 하지만 난 그냥 여기서 네 소식을 기다리겠어. 난 미로를 지키고 있는 언데드나 청소부 젤리들을 만나고 싶지는 않거든. 너도 이해하겠지만 난 숨져 돌려야겠어. 아니 당신 찔린 거 맞소? 사례복 같아 그것도? 보통 사례복 같아는 그냥 목이 날아가던데 한방 맞으면. 사례복 같아 칼침 맞은 사람 치고는 기력이 왕성한 것 같구만. 미로는 어디로 통합니까? 나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이 아래에 도시가 있다고 하더군. 똑똑한 지질학자라면 그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걸 말해줄 수 있겠지. 너도 알겠지만 그 아래에 있는 건 온전한 도시가 아니야. 그저 유적이 있을 뿐이야.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지. 발더스 게이트가 들어선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라면 그전에도 그곳에 다른 도시 하나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난 전혀 상관 안 해. 지금 거기는 죽은 자 외에는 없거든. 가보라고. 그래요. 잘 누워 계세요. 그래 아무튼 사례복에게 확실히 갈맛을 보여주라고. 네. 당신이 알고 봤더니 레벨 한 60의 전사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사례복한테 칼침 맞고 이렇게 한가하게. 당신 사례복에게 칼빵 잘 놓고 오라고 이런 응원을 해주시고. 사실은 숨은 고수 아니야 이거. 호구 파티. 남들에게 좋은 일은 다 해줬는데 명성은 지금 경멸적. 그래서 여기서 명성 하나만 더 떨어져도 파티원 다 떠나가요 지금. 한 반은 떠나갑니다 이제. 경멸당해서. 경멸받음. 우리가 우리 포 같은 랜룸의 모든 운명이 우리 파티의 어깨 위에 있는데 경멸받아. 그리고 심지어 내 동료들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그 모든 사태를 다 이해하고 있는 눈으로 봤으면서도 동료들도 날 경멸해. 이게 뭐야 도대체. Yes, omnipresent authority figure. 그리고 말로는 다들 뭐 사례복을 처치하는 게 중요하다느니 어쩌는데 도와주지도 않아. 특히 엘민스터. 뭐 너의 피가 어쩌고 뭐 세계의 운명이 어쩌고 너의 운명이 어쩌고 막 데스티니 운명의 데스티니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진짜 황당합니다. 진짜 이 빨리 사례복이나 지금 해치워야지. 이 울분을 어디 토해낼 데가 없어요. 이 울분을 토해낼 곳은 사례복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 사례복이냐 나냐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 근데 사례복도 그냥 만나는 건 아닌가 보지? 세부적 사태도 해결하고 무슨 이 여기에 음모도 다 밝혀내고 발더스 게이트를 장악하려는 음모도 밝혀내고 뭐 도플갱어들 다 정체를 폭로하고 온갖 좋은 일은 다 했는데 다들 나를 경멸해. 그것도 나를 오래 안 사람들도 경멸해. 네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막 이러면서. You've a task. 사례복 내가 간다 자식아. 근데 가서 사례복하고
뜨겁게 허그하고 뜨겁게 포옹하고 아유 너밖에 없어 나를 이해해 주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경멸해. 으이씨 살해복. 나는 너의 심정을 알아. 우리 같이 손잡고 여기를 다 불태워버리자. 발더스 게이트 이 개자식들 이러면서 M과 전쟁 버리고 우리가 포 같은 랜드 같이 먹자. 이런 대화 선택지 없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청와대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왕 이렇게 경멸받는 거 살해복과 손을 잡는다 이런 거 이래야 진짜 롤플레잉이지. 왜 살해복을 죽이는 선택지만 있는 거야? 야야 우리가 격퇴하려는 이 아수 같은 싸움꾼들이 이 사소한 장난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나를 집에 데려다 주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Nature's servant awaits. You are indeed. 뭐야 이건 또? No other could have lived to oppose. 너는 진정 내 혈통임에 틀림없고. 지금껏 나와 적대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지. 물론 전국에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살아남는 것은 내가 될 것이고 렐름에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야 넌 미쳤구나. 죽은 신을 부활시켜서 뭘 얻어보겠다는 거냐? 아버지인 바알은 죽었지만 내가 지휘할 학살은 그의 가장 훌륭한 후계자가 누구인지 증명해 줄 것이다. 그것은 제로부터 아버지의 권능을 되살리게 되겠지. 모든 것이 끝나면 거리는 피로 붉게 물들 것이다. 후계자라고? 야 신들은 자신의 권능을 자발적으로 나눠주지 않아. 멍청한 놈! 나는 그의 권능을 되돌리려는 게 아니라 단지 그의 권능을 일깨우려는 것뿐이다. 나의 혈관에 흐르고 있는 신성한 피로 나는 아버지가 너무나 어리석게 잃어버린 것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나는 바알이 될 것이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다. 남은 건 우리가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것뿐이다. 우리의 혈통에 맞는 방법으로 말이야. 덤벼라. 새로운 살인의 신에게 대항해 보아라. 안절로 테이조크 모습을 드러내라. 이제 그만 끝을 보자꾸나. 야 진짜 치사하게 싸우네 이 자식 봐라. 하.. 차.. 어우.. 아.. 해주면 안 되겠니? 아우. 야, 넌 너무 무시무시하다 진짜. 생긴 것도 사악하게 생겼군. 뭔 괴물이냐 너는 왜 이렇게 세냐? 살해복 안녕. 지옥에서 잘 살아. 나는 포 같은 랜룸에서 경멸당하면서 살 테니까 너는 지옥에서 존경받으면서 살으렴. 안녕 살해복.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빠이빠이.
뭐야 이게 도대체 몇 층으로 구성된 거야 그러면? 이게 다 가만 보자. 이게 다 바알의 자식들을 지금 상징하는 건가 그러면? 아니 바알 이 자식은 도대체 씨를 얼마나 뿌리고 다닌 거야? 세상에. 바알은 정력가였나? 도대체 뭔 놈의 바알의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 사방팔방이 다 형제 자매들이네. 혹시 당신도 바알의 자식?